반갑습니다. 육과장입니다. 오늘 첫 시작이죠? 재테크와 관련된, 투자와 관련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. 근데 첫 시작이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. 왜냐? 뭐, 막 3배, 4배로 투자하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에 일부. 아니면 뭐, 계좌 공개하고, 막, 종목 이야기하고 이러면 조회수는 잘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런 걸안 하겠다고 지금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. 기존에 그 시장 좋을 때 2021년 말에 그 잘났다는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. 몇몇 안 살아 계시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을 할 건데, 그러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바닥부터 차근차근.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. 안다고 생각해. 아, 저거 연금 나도 알아. 그리고 안 해요. 그러니까 알면 해야 되는데 알면 안 해요. 왜? 재미없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시작을 하냐면, 지금 시간이 지나서 느껴보시니까 어때요? 그때 돈 벌었다는 분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? 다 죽었죠? 다 없어졌어요. 그죠? 왜? 이런 것들을 바닥에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투자를 해도 이 바닥에서 잔잔잔잔하게 쌓아놓는 돈들이 있어야 돼요. 반드시. 혹시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와서 지금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. 여기서 30%더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? 다 죽는다니까요? 그럼 무슨 돈으로 살 건데요? 이미 돈다 들어가 계시잖아요. 그죠?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진짜 마이너스 심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개인연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빼서, 아니면 저축했던 것들, 적금했던 것들을 빼서 그때 돈을 좀더 태웠거든요.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정말 빠르게 본전 찾고, 또 다시 원금은 빼고,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만으로 다시 수익이 났거든요. 이런 걸 운용하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, 그냥 두 배, 세 배짜리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하고 떠나고, 실패하고 떠나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연금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올까 봐 걱정이네요.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정작 이런 것도 안 보고 막 계좌 공개하고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보면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아직 하시면 안 되고.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. 하지만 뭐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꿋꿋하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제가 어떤 이런 거를 얘기했다는 애들한테 미리 나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한거 아니야? 이런 증거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직장인 필수 재테크.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실 때 가장 처음은 뭘 시작하시는 거냐면 세금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연말에 뭐 합니까? 연말 정산 하죠.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냐? 뭐 기부금 끊어낼 거 없나? 막 이런 거 찾고 있죠. 돈 내기 싫어서. 끔찍하게 되기 싫잖아요. 사실 본인이 돈을 좀 적게 써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렇잖아요. 근데 그 돈은 그렇게 내기 싫잖아요. 그래서 그런 돈들 내기 싫을 때 이렇게 연금을 내는 겁니다. 그래서 직장인 첫 투자는 무조건 연금 저축부터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900만 원 전액 공제가 아니라 이 900만 원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.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? 연봉이 5,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16.5%를 연말에 환급해 줘요. 물론 5,500만 원 이상은 13.2%입니다. 자, 그러면 900만 원 납입 시 1년에 148만 5천 원을 환급해 줍니다. 연말 정산 때. 자, 이게 왜 16.5%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면요.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안 찾아보실 거예요. 우리나라의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, 1년에 얼마씩 수익 내는 줄 아세요? 첫 번째, 90% 이상이 마이너스입니다. 시장이 마이너스일 때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. 전문가가 운영하는 건 시장이 마이너스일 때도 마이너스 폭이 극히 적거나 수익이 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시장이 마이너스일 때 같이 무너지거나 더 많이 무너져요.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. 근데 16.5%면 진짜 우리나라의 상위 한0.1%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연간 16.5% 수익을 낸다고 하면. 그죠? 대단한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잖아요. 그죠? 내가 900만 원 넣는데 148만 원 생겼어. 그럼 이돈 갖고 뭐예요? 이돈 갖고 조금 위험한 투자 해보시는 거예요. 국내 주식, 해외 주식 뭐 이런 거 해보시는 거예요. 비트코인 조금씩 사보시는 거예요. 왜? 얘는 환급받은 금액이니까. 좀덜 부담스럽잖아요.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투자했을 때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제가 15만 4천 원일 때 투자해갖고 880%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170만 원 투자해서 1,020만 원인가 뭐 1,120만 원인가를 받고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왜 그거밖에 투자 안 했냐? 그때 당시에 제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당시에 해외에서 들어온 배당금액이 170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배당금액을 비트코인에 넣은 거예요. 왜?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품인데 어쨌든 시장에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주더라고요. 모든 상품은. 그래서 나 이것도 시세를 한번 주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갔던 거예요. 근데 제 그릇이 880%짜리였던 거죠. 그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. 그러고도 뭐 몇십 배가 더 날아갔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부담 없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첫 번째, 여러분들 직장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개인연금저축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요게 지금 보면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, IRP. 이게 개인연금저축이에요, IRP가. 요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요기에 한도가 600만 원이고 요기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.
900, 900을 넣어도 되지만 어쨌든 대상 금액은 9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600, 300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.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연금저축 펀드나 보험은 600만 원까지만 돼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900을 넣고 여기 0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. 아셨죠? 그러니까 이쪽에는 맥스 600을 넣고 나중에 IRP 쪽에는 300을 넣어서 900을 맞추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죠? 900, 0 하면 600밖에 안 됩니다. 근데 900, 900 해도 9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보통 한 450, 450씩 많이 하세요. 근데 나는 지금 직장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. 이렇게 이쪽으로 저축 펀드 보험을 많이 하시는 게 맞죠. IRP는 보통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600, 300 하지만 여기도 돈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600, 300 이렇게 해서 900을 연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연금 개시 연령 전 해지 시에 세액 공제 받은 것들을 모두 반납해야 됩니다. 물론 퇴직연금으로 넣었던 것들은 5%만 내면 되는데 세부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다시 다 토해내셔야 돼요. 그래서 나는 좀 이것저것 뭐 아이도 있고 이런 데 나가는 데가 많아서 좀 돈 쓸 일이 자꾸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무리해서 900만 원 넣으면 될까 안 될까? 안 돼요. 왜? 그러면 아니 는만 못해요. 다 토해내야 되니까. 그래서 내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한 1년에 한 200만 원 선이야, 300만 원 선이야 그러면 그것만 넣으세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16.5% 연말정산 환급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돈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. 뭐 300만 원이면 뭐 30만 원, 36, 18, 48만 원? 5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 50만 원 가지고 이제 뭐 비트코인을 투자해보든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사보든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꼭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. 꼭 사실은.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근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. 직장인들. 그냥 뭐 종목이다, 섹터다, 전기차다, 무슨 뭐 챗 GPT가 날아갈 거야. 뭐 이러고 있네. 씨.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100만 원, 200만 원, 500만 원 넣고 5배 먹었어요.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나요? 안 달라져요. 하나도. 그럼 뭐예요? 그거 가지고 과소비한다고요. 결국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? 과소비하는 습관이 또 쌓이게 된다고. 그럼 투자는 더 물 건너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돈 고구마 딱 먹고 나와가지고 딴 데 안정적인 데 투자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? 천만에요.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. 더 큰 거, 더 많은 거. 아니면 어떻게 안 팔고 계속 버티다가 10배, 20배까지 먹었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. 이게 계속 반복이라니까요.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꼭 연금저축부터, 세금 환급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제 방송을 계속 구독, 좋아요 눌러놓고 계시면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물론 중간중간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뜬금없는 뭐 투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. 왜냐면 제가 무슨 교육 강사도 아니고 이게 단원별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입맛에 맞게끔 그런 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보여드리면서 투자를 할 거예요. 제 방송 보시면 뭐 100억 부자가 됩니다. 그런 건 좀 보장 못합니다. 아셨죠? 대신에 이제 차근차근 저랑 뭐 1억, 2억, 3억 이렇게 종잣돈 만들어서 그거 갖다 또 부동산 사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먼저 안다고 좀 까분다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놓고 화부를 단단하게 투자하는 법을 배우신 다음에 그 위에 어떤 걸 쌓아도 여러분들이 오래 길게 투자 시장에서 생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노파심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아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